CT 촬영을 해야 척추의 인대에 석회가 되었다, 척추뼈에 문제가 생겼다, 딱딱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우리들병원 병원장 황병욱입니다. 오늘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왜 MRI를 찍었는데 또 CT를 찍으라고 하죠? 피부에 누군 노출이 심한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물음에 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RI 검사는 신경이 어떤 모습이 되어 있고 디스크 형태, 연부 조직의 상태를 확인하는 척추 진단에 꼭 필요한 장점이 많은 첨단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MRI도 단점이 있는데요. 척추뼈의 형태나 변형을 확인하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MRI는 디스크가 석회가 되었는지 물렁물렁한 조직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CT 촬영을 해야 척추의 인대에 석회가 되었다, 척추뼈에 문제가 생겼다, 딱딱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 검사 없이 MRI 검사상 물렁물렁한 디스크로 보여서 수술적인 치료 대신 시술적 치료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막상 비수술적 치료를 하게 되면 디스크가 이미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치료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MRI 촬영만 하고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MRI 검사와 CT 검사를 같이 하면 그 뼈의 조직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되고 상태에 맞는 치료를 하기 때문에 수술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뼈의 이상까지 고칠 수 있고 디스크의 상태까지 파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질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내시경을 이용해서 고치느냐, 희미경을 이용해서 고치느냐, 아니면 큰 나사못으로 고치느냐, 그 병을 확실하게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CT나 엑스레이와 같은 방사능에 노출되어도 인체에 누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척추 치료를 후유증 없이 확실하게 고치려고 하면 MRI 검사뿐만 아니라 CT 검사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